네, 안녕하십니까. 양 사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 이 LG 트윈스의 부상 선수들, 그리고 이 복귀할 수 있는 선수들, 짜잘하게 좀 업데이트된 것들이 좀 누적이 돼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퓨처스 리그 경기에 직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퓨처스 경기 직관을 했더라면, 이천 같은 경우에는 재활군 선수들도 이제 관중석에 좀 앉아서 경기를 보면서 팬들이랑도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언제쯤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나면은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구리나 이천에 갔을 때도 뭐 궁금한 소식들 있으면 그냥 선수들한테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뭐 코칭 스텝이나 지원 스텝 분들한테도 직접 물어볼 수 있었고. 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퓨처스 선수들이라는 정보가 기사나 혹은 뭐 월간 라이브 방송 요 정도를 통해서 이 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정보가 좀 제한적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궁금했던 선수들에 대한 소식이 그래도 기사로 조금씩 나와가지고 이 부상자나 복귀 자원 소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 한명한 명씩 또 보고 싶은 얼굴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최은성 선수입니다. 최은성 선수 국가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이 주루 도중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미세골절 당했어요. 손가락 골절상을 당했는데, 이 목요일날 재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재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배팅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핀을 박고 안에 손가락 안에 넣어서 이 뼈가 자라게 만들 때까지 고정수술해서, 그런 경우에는 또 핀을 제거해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마 재활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다행히 이 경우는 좀 피했어요. 네, 핀 고정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복귀 예상 시점은 아마 재검에서 이상이 없으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최은성 선수가 다시 그라운드에 합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최은성 선수가 지금 지명타자 자리도 급하고 또 우익수 자리도 어쨌든 나오게 된다면 많은 선수들이 지명타자 돌아가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은성 선수 빨리 합류를 해서 4번 타순에서 좀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는 이 선수의 공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바로 김민성 선수인데요. 이 8월 10일 후반기 첫 경기 SSG전 도중에 옆구리 결림 증세로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 이후에 내복막은 미세파열 진단을 받았고요. 부상 시점에서 2주간 경기 출장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복귀 예상 시점은 8월 말에서 9월 초가 예상이 됩니다. 부상 시점에서 2주였기 때문에 김민성 선수도 지금 부상자 명단 열흘 자리에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와서 좀 힘을 보태야죠. 김민성 선수가 타율이나 뭐 공격적인 스탯은 당연히 떨어진다 볼수 있겠지만, 김민성 선수를 3루에 놓았을 때 수비는 거의 뭐 리그 최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보영 선수를 1루로 보내서 이 저스틴 보어가 가지고 있는 수비 불안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수 있겠죠. 그리고 김민성 선수는 벤치에 있어도 후반부에 3루수로 교체 투입이 됐을 때 수비 강화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김민성 선수가 빨리 돌아와서 이 핫코너를 책임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참 안타까운 부상을 당했던 송은범 선수 소식입니다. 송은범 선수는 8월 14일 롯데전 수비 도중에 무릎 부상으로 마운드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앰뷸런스가 출동을 해서 송은범 선수가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정밀 검사 결과 오른쪽 무릎 측부 인대파열 소견이 나왔습니다. 아직 수술이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절차가 있죠. 급하긴 하지만 송은범 선수가 8월 20일에 구단 지정 병원에서 재검을 한 다음에 여기서도 인대파열 소견이 나오면 수술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고, 수술을 받아야겠죠. 인대가 파열될 경우에는 시즌 아웃돼서 대략 한 1년 정도의 재활 기간이 소모된다는 얘기가 있고, 뭐 부위나 이런 부상 경과에 따라서 그거보다 조금 빠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팔이 아니라 다리를 다쳐도 부상이기 때문에 이 커리어가 좀 위태로울 수 있는데, 잘 이겨내서 송은범 선수 그동안 뭐 17년, 8년 가까이 프로에서 살아남은 만큼 부상 털고 돌아와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차우찬 선수 소식인데요. 차우찬 선수가 올림픽 도미니카전 등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김민우가 1회에 강판하면서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등판을 했고, 차우찬 선수 스타일이 원래 이제 코칭 스텝이나 컨디셔닝 팀에서 말하는 게
선발 등판을 할 때도 몸을 충분히 풀고 올라오는 스타일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투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몸에 좀 피로감이, 특히 팔에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 퓨처스 경기 소화 후에 8월 23일 월요일 날 1군 선발 등판 예정이었습니다만 컨디션 난조로 등판이 취소됐어요. 선발 투수가 임준영 선수로 바뀌었고, 다행히 임준영 선수가 7이닝 동안 2실점으로 호투를 하면서 아마 우천으로 경기가 밀리지 않는다면 6선발 자리는 임준영 선수의 깜짝 카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팔이나 어깨 이상은 없습니다만 이 컨디션을 다시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8월에 등판을 하는 것보다는 몸을 다시 만들어서 9월 이후에 더블헤더가 두산전 더블헤더가 있더라고요.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또 어쨌든 일정이 좀 빡빡해지는 만큼 그때 아마 추가 자원으로 선발이든 구원이든 합류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함덕주 선수 소식은 뭐 여러분들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지금 팔꿈치에 뼈 조각이 발견돼서 통증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통증이 무조건 있는 경우는 아니고 없다가 있다가 반복을 하는 상황인데 이뼈 조각 제거 수술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 시점을 잡고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뼈 조각 제거 수술 시에는 3, 4개월 후 투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수술에 들어가면 올 시즌 아웃이 되는 상황이고요. 올 시즌 뭐 가을이나 포스트 시즌에 합류해서 던지고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투수진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 만큼 함덕주 선수 빨리 수술을 받고 내년부터 어차피 서비스 타임 그대로 소모 안 되고 2년 그대로 유지돼서 내년, 내후년 뛰고 2023 시즌 이후에 FA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올 시즌은 당연히 뭐 아쉽죠. 결과가 아쉽지만 뭐 트레이드도 올 시즌만 놓고 보면은 손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함덕주가 올 시즌만 끝나고 선수 생활 은퇴할 것도 아니고 아직 1995년생의 젊은 투수인 만큼 빨리 몸에 이상 신호가 발견이 됐을 때 수술을 받고 내년 시즌 준비를 좀 잘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근데 또뭐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겠죠. 갑자기 귀신 같은 회복력으로 돌아와서 또 체인지업을 구사하면서 LG 불펜에 힘이 돼줄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한번 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선수에 대해서 이 선수도 올 시즌 좀 없는 선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쿤 선수가 군대를 상무에 가거나 이렇게 갔다 온게 아니라 공익근무로 인해서 군복무 기간이 좀더 길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쿤 선수가 얼마 전에 전역을 하고 몸을 좀 끌어올렸고 다시 실전 감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퓨처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을 만들었고 드디어 이제 퓨처스 팀에 합류가 돼서 어제 퓨처스 경기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장을 했습니다. 4타수 1안타를 기록을 했고 후반기 외야, 대수비 그리고 홍창기 선수 체력 안배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홍창기 선수가 아무래도 전 경기 풀타임을 거의 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중견수 백업 볼수 있는 선수가 1군에는 이천웅 선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영종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수비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너 외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천웅 선수가 유일한데 아니쿤 선수가 이제 아마 확대 엔트리 시점대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훈 선수와 함께 이 후반부에 연장전이 없는 상황에서 수비 강화 목적으로 아니쿤 선수가 중견수에 들어가고 홍창기 선수를 코너로 옮기거나 빼준다면 더 넓은 수비 범위에서 수비가 가능하고 아니쿤 선수는 개인적으로 체구에 비해서 그렇게 발이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도루 숫자가 많지도 않고 하지만 외야 수비의 감각은 중견수 중에서는 가장 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니쿤 선수가 또 빨리 돌아와서 1군 엔트리에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 임정우, 강정현, 강효종은 등판이 없고 소식이 없는 거 보면 임정우 선수는 아직 몸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강정현 선수도 이 상무 전역 후에 뭔가 몸을 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뭐 구속 같은 경우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끌어올리는 과정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강효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고등학교 때 잘못된 투구 폼으로 던져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퓨처스 등판을 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 단계는 투구폼을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투수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김영준 선수도 마찬가지고 팀에 합류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더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소식들을 지금 제가 퓨처스 팀에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추측을 할 뿐이라는 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궁금한 선수분들 더 있으면 댓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퓨처스에 어떤 선수들이 잘하는지, 혹은 등판 간격은 어떤지,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입대한 선수가 두 명이 있어요. 입대할 선수 한 명, 입대한 선수 한 명인데, 이제 김대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PD수첩에 나오신 그 폭로하신 분이랑 소송도 했는데 명예훼손 패소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풀어 말하자면 그분이 말한 게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군대 잘 가고 별로 관심은 없고, 이주영 선수가 입대합니다. 팀 내 최대 유망주인 이 이주영 선수가 8월 23일에 입대를 하는데, 지금 입대 전에 좀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 같은 데를 보면 가장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겠지만, 저도 다녀왔고 군대 같은 경우에 요즘에 복지도 좋고 또 체육시간, 전투체육시간에 이제 야구선수라고 하면 정말 스타 될 수 있습니다. 뛰음걸음도 하고 또 체력적인 부분을 웨이트장에서 다 있어요. 군대에 끌어올릴 수가 있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웨이트장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냥 연병장 나와서 캐치볼 하고, 또 일반인들 중에서 캐치볼 정도는 할 수 있는, 저처럼 캐치볼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주영 선수 몸 잘 끌어올리고, 또 부대에서 배려를 해준다면 타격 연습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트도 반입이 되고, 당연히 야구선수 출신인데 그 정도 배려를 해줘야죠. 뭐 야구선수였다 갑자기 직업군인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주영 선수가 또 몸 건강히 무사히 잘 다녀오고 다녀왔을 때, 제가 이주영 선수 유니폼 얼마 전에 마킹을 했거든요. 네, 그 유니폼 입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영 선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LG 트윈스 부상자들, 퓨처스 복귀 자원까지 업데이트를 좀 해드렸습니다. 가려운 부분이 조금 긁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이런 부상자 소식이나 복귀 자원 소식에 대해서는 기사가 나오는 대로 빠르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필요합니다. 그래야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LG 트윈스 소식들 언제나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유튜브 채널 양사장의 트윈스볼. 항상 여러분들 관심 감사드리고, 저도 더 열심히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틀린 정보 없이 최대한 자제하면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